자, 오늘 경기 홈팀 부천FC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철원 골키퍼, 백포의 김준혁, 민동혁, 박건, 안태현. 미드필더 라인의 닐선 주니어, 은기한, 이현승. 최전방의 진창수, 호프, 이정찬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아산무궁화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박형순 골키퍼, 백3의 민상기, 이창용, 김동철. 그 윗선의 이주영, 이명주, 주세종, 김종국, 박세지. 최전방의 고무열, 조성준 선수가 베스트 11에 들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천FC, 화면 오른쪽에 아산무궁화입니다. 멀리 뜬 공, 헤더, 혼정상황 슈팅!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박스 안에서 이명주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이명주 선수는 심판에게 항의하는 것은 득표심 파울이 아니었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전 앞에서 이명주 선수의 슈팅, 이것이 약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최근 경기에서는 득점이 좀 저조했던 부천FC거든요. 네. 자, 지금도 이현승 선수의 드립을 네, 계속해서 이현승 슛!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이현승 선수의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슈팅이 한 차례 있었고요. 특히 저녁 야간 게임에 상당히 기대를 하는 선수인데 네. 오전점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정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저녁 게임, 그러니까 주중 게임이 열리게 되면 이현수 선수의 활약을 지켜봐라 이렇게 저희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 박세직 질러줍니다. 아, 잘 맞어요. 네, 페널티 박스 안쪽 휠패스. 지금 다시 한번 슛! 골키퍼. 지금도 정말 창의적인 플레이가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수비와 수비 사이로 잘라 들어갔고 지금도 예, 패스트 도왔고 여기서 잘 접어줬거든요. 네. 자, 아직 멀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쫓아가는 아산. 주세종. 아, 지금 패턴 드리블 상당히 좋고요. 네, 박스 안쪽까지 크로스!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이번에도 임동혁 선수. 지금도 오른척하고 순간적으로 예, 패턴 드리블 좋았고요. 전진 패스, 2대1 패스 주고받았습니다. 아산의 공격. 자, 열렸죠. 들어갑니다. 왼발 슛! 자, 지금은 찍었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주세종 선수 중원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은 예, 임동혁 선수가 태클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 팔에 정확히 맞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예, 발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손은 박스 안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주세종. 슛! 자. 골! 들어갑니다. 주세종의 마스코리골. 본인이 만들어놓고 본인이 예, 해결하고요. 팀 동료들은 주세종 선수를 끌어안고 예, 우뚝 치켜 세워줍니다. 그렇습니다. 주세종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골, 또 대표팀의 또 명단에 든 축포를 터뜨립니다. 자축포죠. 네. 예, 본인이 오늘 예, 엔트리에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놓은 페널티킥을 본인이 멋지게 완성시켜줍니다. 주세종의 골로 1대0 앞서 나가는 아산무궁화. 지금은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놓고 반대편으로 잘 찔러넣었죠. 이현수 선수 상대 빠른 선수입니다. 자, 얼리 크로스. 오! 오! 골대를 맞았습니다. 지금도 자체 골이 될 뻔했습니다. 은기안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명주가 끊어냈습니다. 끝까지 따라붙고 있는 아산. 정말 책임감 상당히 좋고요. 네, 조성준 슬라이딩 태클. 자, 하지만 볼이 또 조성준 쪽으로 떨어집니다. 네. 자, 박스 안쪽. 오늘 집중력 정말 좋아요. 흘러나옵니다. 박세직. 박세직 슛! 넘어갑니다. 자, 조성준, 뭐 주세종. 지금 박세직 선수가 슈팅하는 과정에서 밸런스가 무너져 넘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박스 안에서의 세밀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오늘 아산 무궁화 선수들입니다. 네, 주세종이 침착하게 박세직 선수까지 연결했었는데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아산입니다. 이게 K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강 플레이오프를 우선 아, 득점이었고요. 네. 넘어갑니다. 자, 지금 너무 좋았네. 이명주 선수 같은데요. 결정지지 못하고 있는 이명주입니다. 자, 여기서 크로스 정말 좋게 날라왔고 최준호 골퍼 발로 막아냈는데 저게 또 이명주 선수 앞에 떨어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어린 이광재 선수가 네. 지금 오늘 박형수 골키퍼 네, 굉장히 어유 있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골키퍼들이 저런 부분은 이제 위험하죠. 네. 하지만 또 경기장에 찾아주신 팬들 또 지금 시청 중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자, 포프에게 포프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드립을 시도합니다. 크로스 연결됩니다. 슛! 골키퍼. 진창수의 전매특허죠. 지금 박스 근처에서 강한 슈팅보다는
슈팅 모습 짧게 가져가면서 인프런트로 가마차기. 지난 예, 부산전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아니, 광주전에서 좋은 득점을 보여줬던 진창 선수고요. 네. 진창 선수의 슈팅 뛰어줍니다. 그리고 슛! 골! 들어갔어요. 부천의 동점골! 자, 지금도 앞에서 진창 선수가 잘라줬고 지금은 임동혁 선수의 정말 뒤에서 잘라 들어오는 슈팅. 아, 이렇게 되면 역시 부천은 시즌 전라운드에서 지금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동혁 선수의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입니다. 지금은 임동혁 선수가 슈팅의 마무리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 앞에 진창 선수가 잘라 들어갔기 때문에 아산의 수비수들이 시선이 지금 앞으로 쏠렸거든요. 지금 VAR 판독을 하나요? 부천의 동점골 상황에 있어서 자, 지금 VAR 판독합니다. 득점 상황 이전에 지금 진창 선수가 잘라 들어온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박준우 주심이 지금 예, VAR 판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파울로 인정이 되면 예, 득점이 취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아, 자, 파울이네요. 파울이 인정됩니다. 박건 선수의 파울을 선언을 한 지금 박준우 주심입니다. 네. 지금 VAR 판독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예, 지금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아쉬움이겠죠. 자, 퍼프의 슛 넘어갑니다. 패스 연결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양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아산이 앞서갑니다. 계속해서 후반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양 팀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아산 농구관 그리고 오른쪽에 부천 FC입니다. 김준혁 잘 풀어냈고요. 왼쪽 측면까지 이광재. 이광재가 골이 소유가 되네요. 네,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광재 크로스 슛 아웃.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닐슨 주니어의 태클. 자, 지금은 뒤에 백태클이 있었기 때문에 카드가 주어지고요. 그렇습니다. 팀 트레이너가 예, 벤치 쪽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OK 사인 보냈고요. 네. 아, 지금 마지막에 꺾이는 과정에서 다리를 살짝 접질렀네요. 자, 주세훈 선수가 안 된다고 지금 사인을 보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가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또 예, 국가대표 예, 월드컵 대표에 지금 승선했기 때문에 네. 우선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어, 자, 지금은 찔러준 것 하지만 김준혁의 터치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김준혁 선수의 이 터치 하나가 지금처럼 뭐 한 골을 뒤집은 상황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네.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김준혁 반대편 슛! 빗나갑니다. 지금도 김준혁 선수의 크로스 정말 좋았고 퍼포 선수의 헤딩 마무리가 있었습니다만 문기한 붙여줍니다. 오! 자, 지금은 문기한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만 뭐 황인범 선수라든지 이명주 선수가 중원에서 좀 패치플레이를 하면 살아놔줘야 돼요. 슈팅! 골키퍼 펀치입니다. 이광재 선수가 아주 파고들면서 모트럼만의 좋은 슈팅 하나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산을 상대로 승점을 따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퍼프. 아, 퍼프 좋아요. 이어갔습니다. 열려있습니다. 퍼프. 슛! 자, 빗나갑니다. 지금은 퍼프 선수가 박경수 골키퍼를 보고 지금 치킥을 시도를 했는데, 아, 살짝 빗나가네. 자, 마지막에 김동철 선수의 관여가 자, 있었나요? 여기서 보세요. 지금 볼을 그대로 흘려주는 과정에서 민상 선수는 완벽하게 지금 무너졌었거든요. 자, 띄워서 슈팅을 가져가 봤던 퍼프. 자, 지금 이중 선수는 발에 닿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부천 대 아산 11라운드 경기 모두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아산이 승리를 가져갑니다.